69세 여성이 초음파에서 담낭의 병변이 관찰되어 CT와 MRI를 시행받았습니다. CT에서 담낭 폰더스에 포칼 월 티크닝이 보입니다. 확대해서 보면 저음영의 테두리 안에 작은 구슬 모양의 조형 증강이 관찰됩니다. MRI T2 영상에서도 같은 부위에 여러 개의 스몰 시스틱 리전이 관찰되는 특징적인 소견이 보여 골브래더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골브래더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는 GBOL 티크닝과 멀티플 인트라뮤럴 다이버티클라 또는 시스트가 존재하는 것이 특징인 질환입니다. GBOL 티크닝은 뮤코잘 오버그로스와 머스큘라 티크닝에 의한 것이고, 로키산 식히 아시옵사이누스라고 불리는 인트라뮤럴 다이버티클라 또는 시스트 안에 콜레스테롤 크리스탈이나 슬러지 또는 캘큘라이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병변이 존재하는 양상에 따라 디퓨즈, 세그멘탈, 포칼 타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MRI T1 조형 증강에서 GB 펀두스에 인트라뮤럴 시스트가 관찰되는데 병리 표본에서 해당 부분의 뮤코잘 프로리퍼레이션과 머스큘라 티크닝 및 인트라뮤럴 시스트들을 잘 관찰할 수 있으며 일부 시스트에는 데브리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에서 볼수 있는 특징적인 영상 소견은 초음파에서는 인트라뮤럴 시스트 안의 캘클라이나 콜레스테롤 크리스탈로 인해 V-shape의 코멧테일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가 보이며 CT에서는 인트라뮤럴 다이버티클라의 인핸싱 에피실리움이 하이포 인핸싱 머스큘라 레이어로 둘러싸여 나타나는 로사리 사인을 볼수 있습니다. MRCP에서는 티큰드 월에 작은 시스틱 리전들이 보이는 특징적인 소견을 보면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틱 리전이 목걸이 모양으로 나타나면 펄 렉레이스 사인이라고 부릅니다. 특징적인 초음파 소견을 보이는 경우입니다. 담낭의 롱기튜널 및 숏 액시스 뷰에서 뮤럴 티크닝과 인트라뮤럴 에코제닉 포사인 및 코멧테일 모양의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가 보입니다. 컬러 도플러 영상에서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는 믹스드 컬러로 관찰됩니다. 세그멘탈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의 증례로 바디와 펀더스에 디퓨스 월 티크닝과 인트라뮤럴 에코제닉 포사이가 관찰됩니다. 초음파에서 펀더스의 포칼 하이포 에코익 에어리어가 에코제닉 라인으로 둘러싸여 보이는 것도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의 특징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특이적인 소견 없이 포칼 월 티크닝만을 보여 GB 캔서와 감별이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CT의 로사리 사인은 두꺼워진 하이퍼 인핸싱 레이어에 하이퍼 인핸싱 포사이가 로사리, 즉 묵주 모양으로 띠를 이루는 것인데, 이는 인트라뮤럴 시스트의 에피셀리움이 조형 증강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논 인핸싱 CT에서도 시스트 안의 크리스탈이 고음영을 보여 비슷한 소견을 볼수 있겠습니다. 다른 증례에서 두꺼워진 펀두스가 조형 전 CT에서 고음영을 보이고, 티큰된 뮤코잘 레이어의 하이퍼 인핸스먼트와 인트라뮤럴 하이퍼 인핸싱 스팟들이 보입니다. 세그멘탈 폼의 CT 소견입니다. 조형 전 CT에서 티큰드 월이 두 층으로 보이고, 아트리알 페이스에서 이너 뮤코잘 레이어가 얼리 인핸스먼트를 보이고, 레이트 페이스에서 아우터 레이어도 점차 조형 증강이 증가하고 있는데 두 층이 모두 비교적 유니폼한 티크닝을 보입니다. MRI에서 펄 렉레이스 사인을 보여주는 증례입니다. 초음파에서는 디퓨스 월 티크닝으로 나타나서 담낭암이 의심되었으나 MRI에서는 담낭벽을 따라 시스틱 리전들이
목걸이처럼 보이는 특징적인 소견을 나타냅니다. 62세 남성의 CT에서 담낭 벽의 비후와 결석이 관찰되고 담낭 몸 주변에 비특이적인 저음형의 테두리가 보입니다. MRI T2 강조 영상 및 2D MRCP 영상에서 담낭 몸 주변에 스몰 시스트들이 테두리를 이루고 있는 특징적인 펄 넥 레이스 사인이 관찰되어 세그멘탈 타입의 아디노마이오마토시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세그멘탈 아디노마이오마토시스의 증례에서 초음파상의 아우터 월 티크닝이 하이포에코익 라인으로 보이고 이너 월 티크닝이 에코제닉 라인으로 관찰됩니다. MRI에서는 월 티크닝과 인트라뮤랄 시스틱 체인지가 관찰됩니다. 비슷한 증례에서 CT와 T2웨이티드 MRI 영상을 비교하면 CT에서 보이는 로우 어테니에이션의 아우터 월 티크닝이 MRI에서는 시스틱 어피런스를 보이고 CT에서 하이퍼 인핸스먼트를 보이는 이너 월 티크닝이 MRI에서는 로우 시그널 레이어로 보입니다. 디퓨스 아데노미오마토시스의 증례입니다. 초음파에서 담낭 벽에 포칼 월 티크닝이 있고 CT에서는 이레귤라 월 티크닝이 보여 담낭암을 의심하였습니다. MRCP 및 T2LED 이미지에서 월 티크닝과 인트라뮤랄 시스틱 리전들이 잘 관찰되며 병리 조직에서 담낭벽 비후와 인트라뮤랄 시스트들이 확인되었고 디퓨스 아데노미오마토시스로 진단되었습니다. CT에서 디퓨스 월 티크닝과 이너 하이퍼 인핸싱 레이어 및 아우터 푸어 인핸싱 월이 잘 구분되는 경우입니다. MRI에서 컨센트레이티드 바일 플루이드가 T1 하이 및 T2 하이 시그널로 보이고 T2 로우 시그널의 에피셀리움, T2 하이 시그널의 라미나 프로프리아, 그리고 T2 로우 시그널의 머스큘라 레이어가 보이며 머스큘라 레이어 안에는 로켓한시키 아시옵사이너스가 관찰됩니다. 다이내믹 MRI에서도 CT에서처럼 라미나 프로프리아와 에피텔리움으로 이루어진 이너 뮤코살 레이어가 먼저 조형 증강되고 아우터 머스큘라 레이어는 천천히 조형 증강됩니다. 조직 표본에서 심하게 티크닝된 이너 월과 아우터 월이 구분되어 보이고 인트라뮤랄 시스트들도 관찰됩니다. 지금까지 비교적 특징적인 소견을 보인 경우들을 살펴보았으나 비특이적인 소견만을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증례는 GB 펀드스의 비교적 유니폼한 포칼 월 티크닝이 보여 펀달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를 의심할 수 있으나 그 외에 특이적인 소견은 없어 보입니다. 또한 골스톤과 크로닉 콜레시스타이티스가 동반되었을 경우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의 영상 소견은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CT와 EUS에서 non-specific한 포칼 월 티크닝을 보였던 경우입니다. 이 증례는 인플라메토리 사인과 함께 CT와 MRI에서 심한 이레귤라 티크닝을 보였고 인플라메이션이 호전된 후에도 월 티크닝이 남아있어 GB 캔서를 의심하였으나 병리상 콜레시스타이티스와 아데노미오마토시스만 있었던 경우입니다. 인핸스먼트가 비교적 높은 모노레이어의 티크닝을 보이는 경우로 CT에서는 GB 캔서의 가능성이 더 의심되었던 경우입니다. MRCP에서는 GB 매스는 뚜렷하지 않으면서 인트라뮤랄 시스트가 관찰되어 아데노미오마토시스의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수술에서는 마일드한 월 티크닝과 인트라뮤랄 로켓한시키 아쇼프 사이너스를 동반한 아데노미오마토시스로 진단되었습니다.
아드르미우마투시스는 초음파에서는 V-shape의 cometal reverberation artifact, CT에서는 high-prominencing outer layer에 high-prominencing foci가 보이는 rosary sign, MRI에서는 thickened wall에 작은 cystic lesion 또는 pearl necklace sign을 보일 수 있는 비교적 흔한 담낭 병변으로 이와 같은 특징적인 소견을 보일 때 악성 병변과 감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